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 왜 이 건강, 질병의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확실하게 해놓고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9일 전에 넘어져서 피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세 반을 꿰맸는데, 그게 이제 다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꼬매면 붙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꼬맸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옛날에도 찢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꼬맨 적이 있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꼬매놨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이게 붙을까 싶어. 근데, 의사 선생님은 붙여주지를 않더라고. 않고 그냥 꼬매만나. 그런데 이게 붙을까? 그러니까 붙는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그냥 꼬매기만 하는 거야. 왜? 붙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때 대답하시기를 꼬매놓으면 붙는다. 그러잖아요. 꼬매놓으면 붙는다. 여러분, 꼬매는 것을 치료라고 그럽니다. 붙는 것은 뭐예요? 치유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또 이렇게 꼬매는 경험을 하고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 아, 요거 참 정확한 예구나. 아, 의사는 치료하고 치유는 의사가 할 수 없다. 의사는 붙게 할 수가 없어요. 응? 붙게 못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붙느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을 그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우리 몸에, 꼬마야,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란 게 있단다. 그래요. 그 말은 오늘날의 의사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네. 오늘날, 이제, 누가, 어떻게 붙습니까? 그러면, 의사는 반드시 뭐라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치유력이 있다. 치유력. 그래서 그 치유, 제가, 엄마가, 치유력이 뭔데요? 물어봤어요. 그거는, 나도 잘 모른다. 그 대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러면, 그냥 치유된다. 그 치유력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치유력이 뭐냐? 물으면, 그다음부터는 대답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모른다예요. 그 모르는데, 치유를 시키는 어떤 힘, 치유력. 영어로는 healing power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healing power라는 것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healing power가 존재하는데 그 정체가 뭐냐?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야, 그거 좋은 힘인데? 힘인데, 그렇죠. 힐링 파워니까, 치유력 아니에요. 그 힘이죠. 야, 그 참 좋은 힘이 있구나. 그게 뭘까? 근데 의사 선생님 모른대. 제가 일부 세미나 때 가장 자주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죠. 그렇죠? 암에 걸렸어. 암세포야.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에 매일매일 걸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암 환자가 안 돼. 왜? 매일매일 치유되니까. 그럼 왜 치유가 돼? 암을 치유하는 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치유는 매일매일 일어나요. 자, 여러분은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를 이제 아시기 때문에 혹시 치유력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이 금방 안 나오네요. 제가 확실히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치유력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서 오셨다는 어떤 한 50대 우리 한유정 씨 나이 그런 여자 와서 막 박사님 반갑대요. 어쩜 처음 보는 여자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국 집에서 자기는 지금 한국 나와서 살라고 여기다 모텔을 하나 샀대요. 그 모텔이 파인뷰 모텔이에요. 얘를 저 데크길로 내려가다 보면 있어요. 그거 지금 수리하고 이제 막 지금 개업을 시작해 놓으라 그러면서 그래서 인사겸 여기 박사님 여기 뉴스 센터가 있는 걸 보고 막 뛰어왔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막 발짝발짝 뛰고 그래요. 그걸 막 끌어안고, 그 기분 괜찮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랬더니 박사님, 저는 꼭 만나고서 그러더니, 미국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엄마, 박사님, 이래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골다공증으로 이 척추뼈가 골절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못 갔대. 그때 미국에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데였어. 그래서 집에서 꼼짝없이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누워있다가, 뉴스타트 강의를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대. 그래가지고, 이제 딸하고 엄마가 굉장히 재밌게 봤대. 세상에 그 보는 동안에, 뼈가 다 붙어버렸대. 한 3개월인가, 만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박사님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만났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 골다공증 환자가 척추 골절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뼈가 붓기는 참 어려워요. 왜? 뼈 자체부터가 뭐예요? 부실하니까. 뼈 자체가 건강하면,
대충 잘 붙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붙어버렸대. 그 나중에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붙었대.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서울서 사시다가 이 설악동 저 아래 그 C지구라 그러죠. 글로 이사 오신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그 여자분을 만났어 또 우연히. 여자분이 좀 시무룩해.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골다공증이 있는데 골절이 척추 골절이 됐는데 벌써 석 달째 전혀 차도가 없대. 붙을 기미가.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치유가 잘 되는 사람. 제가요, 요즘은 치유가 제일 잘 된 사람을 지금 하나 보고 있지. 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치유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팔목에 골절이 왔는데, 예. 6주? 3개월 같으면 몇 주예요? 12주, 15주쯤 되죠. 그런데, 6주 만에 나버리는 거야. 이건 대단한 치유력이야. 근데, 골절이 문제도 아니에요. 간암, 간 경화, 이 때문에 이제는 간이 워낙 못쓰게 돼버려가지고, 이제 간 이식을 안 하면 가망 없다. 이렇게 된 사람이 간 이식을 거부하고 뉴 스타트를 했는데, 한 6개월 만이죠? 그게, 검사를 해보니까, 간 기능 검사가 거의 정상으로 다 나왔어.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치유력이 달라. 그럼 그 치유력이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놀랍게 치유가 되어버려? 저도 이제 지금 세 번째 뉴 스타트에 오신 건데, 지난 한 15년 됐나요? 네. 15년간에. 오셨다 하면 하여튼 잘 낫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같은 문제로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또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잘 좋아지니까 또 문제야 이게. 잘 좋아지니까 이게 이제 배짱이 생긴 모양이야. 그러면 그렇죠. 참 자연 치유력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치유력의 정체가 뭐냐? 자 보세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면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 환자 자신으로서 나는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각 우리 몸 각 부분에 멀리 흩어져 있던 이 T세포라는 세포들이 어디에 간세포, 암세포가 어디에 새로 생겼는지 얘들이 알 수도 없는 것들이 쫙 몰려들어요.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가장 가까이 근접한 T세포의 순서대로 뭐가 생겨? 뭘 하냐면 이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유전자가 탁 켜지면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돼요? 길쭉 넓죠. 이것을 T세포가 activated, 활성화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이 T세포 안에 켜진 유전자가 생산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에게 뿌려주면 암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암세포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T세포들은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됐어. 그렇죠? 그런데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T세포 모양들이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고 그리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뿌려주면 이렇게 암세포가 죽어버려. 이런 것을 자연치유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는 생긴 줄도 모르고 또 치유가 되어도 치유된 줄도 모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좀 알면 좀 조심들해서 살 텐데, 그렇죠.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거,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됐다. 돼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여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고 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 색으로 유전자 실제로 색깔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런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꺼져 있다가 이 T세포가 암세포에 아주 근접하면 얘들은 아주 좀 더 가까이 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요 T세포에서는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반짝하고 켜져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안 켜지면 암세포는 안 죽고 결국은 암 환자가 돼요. 문제는 이게 뭐예요?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 이게 문제야. 그러면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면 암이 치유가 돼. 그럼 이 무엇이 이걸 켜주느냐. 이 켜주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힘. 이 켜주는 힘이 바로 치유력이야. 이 치유력이 없으면 이게 안 켜져. 그러면 암세포가 안 죽어. 그러면 암세포가 안 죽고 자꾸 쌓여가지고 암 환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최고의 의사라도 암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아무 부작용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있는 모든 세포 안에 있는 그 모든 유전자들을 이렇게 켜주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끄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뭐라 그래요? 조절력이라고 그래. 유전자 조절력. 그것이 바로 치유력이야. 이 조절이 잘 되면 암세포는 다 죽어버려.
그래서 매일매일 암의 자연 치유는 이 치유력에 의하여, 치유력에 의하여,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조절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제거하고 치유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치유력의 정체는 뭘까? 치유력의 정체는 뭘까? 그래서 이 치유력, 그런데 이 치유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수많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고 지금 여러 곳에서 몰려들고 있는데, 몰려들고 있는데, 어느 놈이 제일 가까이 와서 지금 어느 T세포의 유전자를 자, 지금쯤 켜면 되겠다는 것을 뭐요? 인지하는, 아는 존재야, 세상에. 누가 알까? 아무리 의사가 천재적 의사라도 몰라요. 이 많은 T세포 중에 어느 T세포가 가장 가까이 왔을까? 모르지. 누가 알아요? 그거 안다면 여러분 정신병 가야 돼요. 모르지.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까? 야, 그래서 그것을 아는 존재가 치유력을 발휘해서 이 꺼져 있는 요 T세포에 치유력을 줘서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 켜줘서 치유를 해주니까, 아, 그 치유력이 뭐냐. 그 치유력은 누구로부터 나올까?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그 치유력의 정착. 이제 이거를 두고 깊이 생각하면 치유력이란 것이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암에 걸려, 내가 암 환자가 됐다. 그 자체부터가 치유력이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력이 떨어졌어. 이때까지 내가 55세가 될 때까지는 전혀 암에 대해서 몰랐는데, 55세가 돼서 내가, 검사를 보니까 암이 돼, 암이래.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네, 53세, 54세, 또는 51세까지는 치유력이 뭐예요? 정상이었다.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뭐예요? 치유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치유력이 뭘까? 왜 떨어졌을까? 이제 이것이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이야. 그러니까 치유력이 떨어져서 이 T세포들이 와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암세포를, 그동안 못 죽인 암세포를 죽여달라고 어디를 가야 가.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치유, 이것을 제가 방금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내 치유력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치유력은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아, 그래. 치유력이 떨어질 만도 했구나. 그 원인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서, 치유력을 다시 받으면, 자,
받으면 치유력을 받는다고 제가 이제 처음 얘기했습니다. 받는다는 말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치유력과 좀 달라. 의사 선생님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나 제가 받는다고 그랬죠. 치유력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 밖에서 뭐예요? 들어오는 거야. 이 몸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 현대의학은 놀랍게 변화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의 활동은 뭐가 활동을 하면 세포가 활동해요? 세포 속에 깔려 있는 세포 프로그램, 세포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활동하면 세포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가 살아있는 것은 결국 뭐가 살아있어야 돼? 유전자가 살아있어야 돼.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가 총체적으로 다 꺼져서 유전자가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딱 보면, 우리 인간을 딱 공부를 해보면, 우리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고, 그런데 그 유전자들이 막 활동하고 있어. 활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신 그 동영상,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이 치유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실 뭉치. 실은 뭐다? 실은 유전자지. 그러니까, 참, 이거, 머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염색체를 점점 더 확대하면 뭐가 보일까? 실이 보입니다. 그 실은 바로 유전자야. 자, 확대 봅시다. 아, 실이 나오죠. 그렇죠? 실이야. 이 실들이 유전자야. 그럼 이 실을 확대하면 유전자가 잘 보여요. 그렇죠? 자, 실을 이제 더 확대 봅시다. 아, 이렇게 돼 있어. 예. 네. 이게 이제 유전자 모형인데. 이렇게 꼬여 있지, 그렇죠? 근데 이 플라스틱 모형하고 여기 나와 있는 유전자 모형의 다른 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를 특수 단백질인데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그 왜 히스톤이 이렇게 간간이 존재하냐면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유전자, 이 히스톤에 유전자가 이렇게 감겨 있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부위든 스위치란 게 있어요. 스위치. 그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 유전자가 켜지고 스위치를 꺼지면 유전자가 꺼져 버려요. 그 지금 이 유전자는 쫙 켜져 있는 거예요, 지금. 활짝. 그런데 지금 이렇게 켜진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가정을 해야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켜져 있어. 켜져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풍부히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면 유전자를 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 암세포가 다 없어졌구나. 그러면 이 유전자를 끄자.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 이제 이제 암세포가 다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꺼자. 그렇게 되면, 아, 어떤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자, 보시면, 아, 이 노란색 물질들이 쫙 와서, 어떻게? 예, 네, 지금 쫙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 이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히스톤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 스위치에 올라 붙어. 올라 붙었다 하면, 이렇게 활짝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척 꺼져버려. 네. 자, 그리고 한 3, 40분 후에 또는 2시간 후에, 암세포 또 생겼어.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는 다시 뭐요?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켜지려면,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와서 붙으니까 켜졌던 유전자가, 그 켜졌던 지금 여기는 아직도 켜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 이제 왜 아직도 켜져 있냐 하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안 붙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에 노란색 물질이 와서 딱 붙으면 꺼져. 근데 암세포 또 생겼어. 그러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켜져야 되겠죠? 그러면 켜지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이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가야 돼. 암세포가 또 생겼다는 연락이 왔어. 그리고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다 죽이고 나면 또 꺼진다, 이 말이야. 이런 현상이, 이런 활동, 이게 바로 치유 과정이야. 암 치유 과정. 이 과정이 아주, 어떻게? 활발하게 우리 몸 안에서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또 꺼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 힘이 필요해. 어떻게, 뭐 하는 힘?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유하는 힘이야. 그것이 바로 치유력인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일부 다 하셨으면, 그 힘을 보내는 그 힘의 출처는 누군가가 전지전능해야 돼. 그렇죠? 사람의 여러 수억 명의 사람들 몸에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고 언제 생겼고를 다 아시는 진짜 대단한, 뭐 이거는 아무리 뭐 AI를 만들어낸다,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다는 모르죠. 그러나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몸 안에, 심지어는 김정은이의 몸 안에까지도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시켜서 암을 걸리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힘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지유력이고 그 지유력은 뭐 안에 있는 거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지유력을 뭐요? 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예. 근데 김정은이도 아직 암에 안 걸린 거 보면 김정은이에게도 여전히 지우력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면, 김정은이 같은 존재도 그 존재는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자연 지우력의 그 본질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다? 그렇죠. 한이 없는 무한한 사랑. 예. 무조건적인 사랑. 착해야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착하면 더 많이 주고, 못된 놈은 안 주고,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치유력의 정체는 알고 보니까 무한하고 무조건적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첫째, 진실이야. 진 그다음에 뭐요? 선해. 이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선이야. 그렇죠? 그래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그 자연 치유력은 진, 선, 미 안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뭐를 알 때 힘. 자연 치유력, 곧 생명력,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 이제 뉴 스타트 식으로는 생기, 생명 에너지를 받는 것이다. 결국 생명 에너지는 진, 선, 미 안에 있는데, 그 진실을, 야, 이거야말로 과연 진리구나! 라는 것을 뭐요? 알 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그리고, 와, 이것이야말로 선한 거구나. 알므로 받아. 모르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알수록 그거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게 정말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왜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비싼 거를 이제 사 가지고 오나.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도 있어. 참, 우리 한국말은요, 참 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하죠. 뭐를 알면 병이요? 엉뚱한 것을 알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뭐라? 병이 나고 힘이 빠지고 병이 나. 유전자 꺼져버려. 뭐를 알면? 이야,
그 자식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진실이에 진실 속에 힘이 있다면 거짓 속에는 그 힘을 막아. 힘을 막아버려서 힘을 막으니까 그 힘을 우리가 기 생기라고 그러는데 그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때 거짓이 내가 거짓이란 걸 알게 돼서 야, 그 자식이 나를 사기쳤구나 배신했구나 그럼 기가 막혀 그럴 때 기가 힘이 빠져. 그래서 유전자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치유력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를 잘 남들에게 기똥차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면요. 와. 이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확실해지면 건강에 자신이 딱 붙어요. 아, 나는 나을 수 있다. 이게 애매모호하면 자꾸 헷갈리고, 그러면 뭐예요?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자꾸 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이경은 씨는 지금, 1년 동안, 지금 12차례 지금 뉴스타트 해가지고, 지금은 강의를 줄줄 외고 있어. 아시겠죠? 막 확실한 거야, 이제. 그렇죠? 의문이란 한 점도 없어.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그래서 아는 것이 힘. 그러니까 생기를, 그 치유력을 계속 왕창왕창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아마 사람만 모이면 강의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제는 막, 훤해. 제가 강의를 하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알아, 이제. 그렇죠? 근데 제 강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예측이 부르지자. 그런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치유력에 대한 개념이 잡혔습니까? 네. 자, 진선미 속에 그 생기, 그 치유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여행을 떠나자. 뭐, 요즘, 한때, 힐링 여행을 가자. 그러죠. 힐링 여행은 주로, 파리 시내, 로마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힐링 여행이 아니야. 어디로 가는 게 힐링 여행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아름다운 자연. 그래서, 와, 정말 아름답구나. 와. 그래서, 제가, 갔다 온 중에 가장 힐링, 그, 치유력을 많이 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 저 캐나다, 그렇죠? 캐나디언 로키. 그게 이제, 제스퍼, 밴프, 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거기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이런 데는 다 차 타고 댕겨야 돼.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 밀포드 트래킹이라는 데에서 코스가. 그 밀포드 사운드라는 데가 있는데 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산악지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4박 5일을
5일간을 걸어야 돼. 예. 그 트레킹 코스가 쫙 있어. 그래서 출발점에서 맨 마지막까지 도착하는데 5일 걸려요. 그런데 이제 밤에는 자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군데군데 숙박시설을 그렇게 럭셔리 호텔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지어놨어. 그래서 아주 깨끗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다 샤워 다 하고, 이제 뭐, 등산화 이런 거 이렇게 물에 빠진 거 다 말리고, 밤새도록 근조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탁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거 싸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배낭 안에 넣고, 이제 하루 종일 걷는 거요. 대충 한 7시간, 8시간씩 걸어요, 하루에. 그런데, 그렇게 걸어도, 싱싱해. 왜? 그, 걷는 그 과정, 등산로가, 트레킹 코스가, 그렇게 아름다워. 다시 가보고 싶은 곳. 그 길 다시 한번 트래킹을 해보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은미 남편이 쏘았어. 그래가지고, 갔다 오는데, 한번 꼭 더 가자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 그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 기가 막히는 거지. 그게 바로 치유력이 막힌다, 그죠? 그러면 유전자 꺼져버려. 이제 이것이 이 건강의 핵심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성경에, 여러분, 그 얘기가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난 거야. 지금 제가 이때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한 그대로 딱 맞아, 안 맞아? 맞아. 왜? 하나님 속에 진선미가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진선미를 합해서 잘 섞으면 그게 뭐가 돼? 진선미 칵테일이 돼. 진선미 칵테일을 사랑이라고 불러. 이 칵테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닭 칵테일은 닭 장닭 꼬랑지를 칵테일이라고 그래. 그런데 왜 술을 장닭 꼬랑지라고 부르지? 여러 가지 색깔이 아름답게 되지 않아? 그래서 칵테일을 불러요. 이제 칵테일을 대한민국에서는 폭탄주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력의 정체를 찾았죠. 뉴스타트는 이 치유력이라야만 치유가 돼요. 아시겠죠? 암 수술을 했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야.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는 현존하고 있는 암세포를 죽인 것에 불과하지, 암이 생긴 원인이라든가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교정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현대의학은 그것을 상당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아, 우리는 치유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더 이상 완치 또는 치유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왜? 암 치료한다고 아무리 해놔도, 지금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환자의 몸에 암세포 하나 발견이 안 돼. 그럴 때 옛날에는 완치됐다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게 완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 현대의사 알게 되고 그걸 인정한 거예요. 왜? 아무리 완치돼도 뭐 해? 내년에 다시 재발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완치 또는 치유라는 말은 옛날부터도 안 해서 안 썼어요. 그러면서 뭐 완치라는 말을 가끔 썼는데, 이제는 완치라는 단어도, 이제는 안 써요. 왜 안 쓰냐. 완치라고 그러면 그게 치유라는 말로 환자들이 뭐요? 인식하기 때문에, 치유 안 되는 것을 의사들의 치료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 거라는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관해라는 단어. 제가 이거 댁댕댕 그 몰랐던 단어예요. 안 썼던 단어예요. 그럼 이제 요즘 들어와서 관해가 되었습니다. 관해라는 말은 뭐냐면, 관찰할 때 관죠? 관이고, 그 다음에 해는 해결됐다 할 때 해요. 그래서 관찰상으로는 완전히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치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하고는 다르다. 왜? 관해가 돼도 언제 또 다시 재발할지 모를 거고, 왜? 그건 뭐 항상 그들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관해 그런 면에서는 현대 의학은 그런 나름대로 뭐요 정직해 치유가 아닌 것을 치유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면 관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쓰자. 그래서 관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치유력은 결국 치유력의 본질은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결국은 그 무조건 사랑의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그렇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막론하고 차별대우하지 않고 하는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그 무조건적 사랑하면 이게 너무 길어 사실. 무조건적 사랑. 좀 불편해.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아름다운 단어를 가진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뭐야, 헬라. 그 헬라어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길게 무슨 설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 하나에 아가페라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그 한 단어로, 그 아름다운 아가페라는 단어로 만들어서 쓰는지 참 놀라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은 다 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가페 빼놓고는 모든 사랑은 다 조건적이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신들의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조건적 사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그래요. 필리아는 친구 아니면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친구라는 자격이 되니까, 조건이 되니까 사랑하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랑. 에로스도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섹시해야만 사랑해. 저 여자는 전혀 섹시 안 해. 그럼 나 사랑에 안 느껴져. 그 섹스라는 그 성적 매력이라는 그 조건이 붙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족 사랑. 가족끼리 하는. 그러니까 가족끼리니까 하는 사랑. 조건이 다 붙어 있어. 그것을 스트로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하여 아주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요? 상당히 많이 따진 것 같아. 따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단어들도 따로따로 다 만들고 뭐 우리도 뭐 가족애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가족애라면 벌써 두 단어가 합성된 거 아니야. 그런데 헬라어는 한 단어로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썼지만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로 그 헬라어를 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신약은 사랑이니까 예수님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을 일부러 헬라 말로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그러니까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아가페야. 그렇죠? 근데 그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야.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김정은을 사랑해? 그 새끼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그렇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가페 없어. 아가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페라야 그것이 생기야. 그 생기가 계속 유지되면 어떤 존재가 돼? 안 죽는 존재가 된다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유력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뭐 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죽고 영원히 살게 하는 무슨 선심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아가페가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영생할 수밖에 뭐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상, 뭐, 너는 착하구나.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적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는 생명, 생기야. 생기로 가득한 존재가 되면 왜 죽겠어? 그렇죠? 죽는 이유는 뭔데? 그 생기가 막혀서 죽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하면, 내 마음 속에 아가페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밉지 않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 없지. 그러면 유전자 꺼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이상한 종교적 현상으로 보지 마시라 이 말이야. 뉴스타트에 오면 이 종교는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요?
진리가 나타나. 이게 과학적인 진리야. 영생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까? 영생을 받으려면 더 착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야. 과학적인 진리야. 이건 진리. 아, 그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진리 아는 재미에 지금, 이래가 제가 조금 불안해요. 나중에 나보다 강의 더 잘할까봐. 그래서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이거는 이런 과학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생기라는 것은 에너지야 그렇죠 에너지죠 생기가 그래서 아름다움 속에 생기라는 치유력이라는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내가 알면 와 이건 정말 아름다운데 그렇게 알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치유력을 내 치유력이 내 속으로 들어 들어와서 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면 과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변화 같으면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 과학적인 놀라운 변화 자. 와, 이거 참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치유력이 내 속으로 탁 들어온다면, 과학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과학적으로 내 몸을 흐르고 있는, 뇌파, 생체 전자파, 여기에 변화가 오는 거야.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내 뇌파가 베타파로 흐르고 있던 내 뇌파가 아주 날카로운 까칠한 파가 내 몸을 흐르고 있다가 이게 까칠한 게 없어지고 어떻게 돼? 아주 부드러운 알파파가 된다. 이지. 과학적인 변화야. 그건 과학적으로도 뭐예요? 관찰 가능한 변화라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일어난다?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치유력이 들어오면 그 알파파로 뇌파를 변화를 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도 에너지라고 과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에너지이니까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에너지가 있는데 이 아름다움 속에 있는 이 에너지 생기 또는 치유력이라는 에너지를 내가 그거를 지적으로 와 이건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더 일반적인 쉬운 단어로 말하면 이거는 정신 속에도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와, 내 마음이 달라져서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거기다 대놓고 뭐예요? 또 어떻게? 향기를 맡. 와, 황홀해. 왜 황홀해? 뇌파가 바뀌었어, 그래요. 예. 네. 이 베타파라는 게 흐르면 까칠한 파가 흐르면 짜증밖에 안 나. 짜증에다가 걱정에다가, 한심하다. 아이, 짜증나. 신경질나. 이게 베타파야. 그런데 그 베타파가 그냥 즉각적으로 아름다운 알파파가 돼버리고 황홀해져. 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 베타파, 알파파는 과학적으로 뭐예요? 측정 가능한 현상이고, 그 측정 가능한 그 전기 에너지죠.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니까, 그 전기 에너지가 어떤 패턴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베타파냐, 알파파냐, 또는 그러면 델타파냐, 시타파냐, 이런 여러 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다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 짜증나고 막, 이런 것보다 더 악화되면 뭐요?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파가 베타파보다 더 주파수가 빨라지면 거의 감마파 쪽으로 흘러가면 그 이렇게 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상실되고 아무거나 들고 막 아 깨버리고 막 그 나중에 좀 가라앉아 먹어라. 내가 왜 저 테레비를 깨버렸지? 자기도 모르고 컨트롤이 안 돼.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내 파는 전자파예요. 전자파는 에너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를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뭐가 와야 바꿀 수 있어? 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와야만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 아름답다 하면서 내가 와 오면 베타파가 흐르다가 어떻게 그 베타파라는 전기 에너지를 알파파로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면 그 영적 그 에너지를 뭐요? 그것도 에너지지. 아름다움 속에 있는 치유력이라는 에너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치유력을 우리가 받으면 아름다움 속엔 치유를 받으면 갑자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가다 와 너무 너무 아름답다 와 그게 막 이 산에서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막 거기서 여러분 그 토항성 폭포 가보셨어요? 그건 한 개만 있지만 토항성 폭포 같은 폭포가 수백 개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지. 우리는 토항성 폭포 하나 보러 간다고 막. 근데 거기는 가면서 막 여기도 폭포 있고 저기도 폭포 있고 막 황홀한 거야. 그러니까 피곤한 줄도 뭐요. 왜 그게 실제로 힘이 돼? 치유력이며 이게 체력도 돼. 놀라워. 체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름다움 속에 에너지가 있다면 그런 에너지는 우리가 뭐 정신적 에너지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뭐 제일 정확한 단어는 영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진선미가 칵테일을 만들면 뭐가 된다? 무조건적 사랑이 된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 그러면 유전자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 예. 네. 이 나쁜 우리의 생체 전자파, 베타파가 유전자를 혼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키기도 하고, 켜진 유전자를 꺼지기도 하고, 혼란시키고, 그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을 못하는 게 질병암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 속에, 너무너무 선하다.
너무너무 이건 진, 이건 진리구나. 이럴 때 진, 선, 미 속에 있는 그 치유력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알파파가 되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평화로워지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하면서 유전자가 병든 유전자들이 동시에 뭐예요? 회복시키니까 이것이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이유다, 이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뭐요? 진리이다. 이게 최고의 생기를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아가페라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고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놔도 몰라. 그리고 지나가면서 뭐요? 사랑을 느끼기는 커녕 뭐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을,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이런 말을 하죠. 듣는 귀가 있으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는 눈이 있으면 볼지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나도 안 보이지? 안 들리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 예.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이 알기로는 돌아온 탕자. 예. 예.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부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걸 몰라서 탕자를 주인공으로 삼아버린 거야. 그래서 탕자가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가서 돈 다 이제 날려버리고 고생을 하니까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간 얘기. 그래서 탕자 주인공이 돼버려. 성경은 그 의지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나 쉽게 표현된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럼 주인공이 누구요? 이 어떤 사람은 이 두 아들의 뭐요? 아버지야. 이런 아버지가 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라는 거야. 아들 얘기는 좀 하지, 아들 생각 하지 말고, 어떤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소서라고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거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우리가 볼 때는 빙신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 빙신 같은 아버지 얘기야. 아버지는 왜 이렇게 빙신 짓을 할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한 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뭐, 이거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놈의 호적을 파버려야 돼. 그게 정상이요. 그것은 우리들의 수준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아버지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른 아버지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나야. 그 빙신 같은 아버지가 나,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전혀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그 빙신 같기만 하고, 왜 그런 새끼한테 이제 이게 돈 받고 나가가지고 탕자가 돼버려. 그렇죠? 그거를 아버지가 다 뻔히 알까 모를까. 그리고 유산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 그 당시 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아무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줘도 안 돼.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요구를 받아들고 줬어. 이게 말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무엇을 초월해 있는 사람이요? 그 당시 법을 초월해. 율법을 초월하고. 그렇죠. 우린 자꾸 이런 얘기를 보면 무선적으로 읽으려고 그래. 무선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 도덕적으로.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으면 완전히 망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너희들, 우리 인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엄청나게 다른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면, 와, 와. 저도 이걸 옛날부터 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와, 더 깊어지니까. 보면 또 놀랍고, 또 놀랍고. 와, 하는 순간이 그 아버지의 이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강력한 치유력이 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버지 공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법을 무시했어. 예수님이 법을 무시하게, 안 무시하게? 예? 법을 무시하죠. 법을 무시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저 자식 사기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법을 무시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법을 잘 지켜야지. 근데 안식일에는 뭐 토요일은 일하지 말고 뭐요? 쉬라. 근데 예수는 뭐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댕기면서 가르치고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 쉬라 그랬는데 너 안식을 안 지키네. 그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너는 네가 법도 율법도 안 지키면서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면 너는 하나님을 뭐요? 참남하는 자야. 그러므로 참남죄로 죽어야 돼.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참남죄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목표였어.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쉬라는 안식일에도 댕기면서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뭐를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예수라는 자는 안식일을 그 율법을 뭐요? 안 지키는 자로, 범법하는 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봐? 예수가 안식일에 저렇게 하는 일이 바로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즉 사랑이 모든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며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다를 예수님은 보여주는 것이야. 지금 너희들 안식일 지킨다고 지키고 있지, 그거는 초보야. 안식일 지키려거든 나처럼 지켜봐. 그게 안식일 계명을 뭐야, 초월한. 그 예수, 유대인들은 안 지킨다고 보지만은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건 법이야, 법. 이런 법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 있으니까 네가 언제든지 사랑을 베풀고 있으면 모든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완성하고 계셔. 그걸 안 지킨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유치원생하고 대학원 박사하고 그 차이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율법이 많지만은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무슨 법? 최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사랑? 무조건적. 그것이 율법을, 최상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 아시겠죠? 그럼 뭐, 사랑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뭐, 그럼 안식일을 내일 해도 되겠네요. 뭐, 이런 차원, 그게 유치 차원이야. 그래서,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차원에서 아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돈 주면 나가서 다 뭐요? 벌써 어릴 때부터 키워봐서 알지. 금방 탕진하고 거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거지. 말 돼야 안 돼요? 우리말, 우리대로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말도 안 돼. 돈 줘봐야 금방 거지가 돼요. 다 날려버릴 텐데,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만, 아버지는 뭐가 중요해? 예. 네. 진짜로 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을 뭐요? 알게 하고 싶어 한 것이 제일 중요해. 돈보다. 그러니까, 돈을 탁, 아들은 자기 예측한 바에 의하면, 달라 그래 봐야 줄 리가 없다. 그리고 쫓겨날 거다. 막, 그래도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어. 그래서, 그래도, 밑자 본전이니까, 한번 달라 그래 보자. 그땐 죽거든. 그때 이 아들은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나쁜 아들이라는 걸 잘 알면서 주시다니. 나 같은 아들도 뭐요? 사랑하시네. 내가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지만, 돈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아빠네. 여기서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로부터 감동을 받기보다는, 뭐 이래? 이런다고.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을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우리가 기존 태어나서부터 가졌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뭐에 벌 주고,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여기서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무슨 이 아버지가 무슨 병신 같아.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아버지에 대한 코멘트가 없어. 그럼 이제 당자가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가서 회개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줬다. 회개하니까 받아줬다. 이런 조건적 아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의 관점과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 뻔히 눈에 보이도록 기록해놨어요, 안 기록해놨어? 아버지 줬다. 조건이 안 붙었다. 무조건적 사랑을 줬다. 그래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이런 이것이 보이도록 영적 안목이,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럴수록 영적 눈이 떠져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절 한절 할 때마다 엄청난 사랑이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제가 이상구가 어릴 때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를 가장, 우리 어머니는 좀 엄하셨어. 그래서, 뭐, 숙제했냐, 뭐, 이래가지고 또, 안 해놓고, 그러면 또, 종아리 처리를 맞고, 굉장히 엄했어요. 그때 외할머니는 뭐, 숙제하고 말고, 뭐, 그건 상관 있어 없어. 무조건, 이 외손자 상구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까뿡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았던, 그 뭐요, 뇌내파가 어느 정도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된다고. 그런 마음이 다. 그래서 미국서 제가 스트레스를, 외할머니.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외할머니는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무덤 속에 계실지라도 그 외할머니가 내가 7살 때, 6살 때 해주신 그 사랑은 아직도 내 유전자에는 유효해.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외할머니 생각해봐야 유전자 꼼짝도 안 해. 왜? 모르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뭐요? 알게 되면 더 알게 될수록 그 사랑이
시공을 초월했어. 그렇죠. 제가 미국 있을 때 우리 외할머니는 경상남도 울산 무덤 속에 묻혀 있어.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파도 거리가 멀어지면 뭐예요? 다 약해져 버려. 그러나 영적 에너지는 몇 광년 떨어져 있어도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돈 왕창 자기 목 자기에 돌아올 반탁 나눠서 아버지 줘버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 얘기요? 둘째야, 네가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유산을 요구하고 이런 이런 정말 얼마나 악한 아들이요. 그럴지라도 나는 내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해. 그래도 나는 사랑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돈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더라도 뭐예요?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할 테니까 돌아오고 싶을 때 뭐예요?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는, 그리고 돌아오면 받아줄 것이라는 벌써 사인을, 그 돈을 줌으로써 그 사인을 준 거야. 그러면, 근데 아버지가 돈 이놈의 새끼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을 줄 알아. 그럼 못 돌아오지. 돈을 줬으니까. 조건 없이. 그래서 거지가 돼도, 거지가 되면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도 오면 안 돼요.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 법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저 새끼 왔다 죽여라.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 근데 이 아버지는, 여러분, 아침마다 뭐요? 혹시나 거지가 된 놈이 돌아올까봐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탁 봤어. 그렇지, 네가 돌아오지. 아버지는 그것을 믿고 있었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줬으니까. 다시는 낯짝 보기 싫어. 그럼 못 돌아오지. 그러나 돈 다 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와! 이 자식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뛰어가. 달려가.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아버지가 됐으면, 여봐라, 저놈이 저 거지가 오는데 나가서 대문 잠궈라.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러 나가서 네 잘못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회개해. 그럼 받아주지. 조건적이야. 아버지나 달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달려가요. 왜 달려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구태여 달려가라고 표현했냐면, 이 달려가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면 아들이 위험해. 아버지가 먼저 뭐요? 먼저 가서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가서 만나야 돼. 그런데 그 달려가라는, 우리가 뭐 달려간다는 단어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조깅한다, 뭐 마라톤한다, 뭐. 근데 그 헬라말로 달려가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질주화요. 질주, 전속력. 이때 박수 쳐야지. 네. 노인이. 그래가서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 안 하고 아빠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끌어안아버려. 응. 그래, 이 더러운 그 돼지 냄새 나는 돼지 우리에서 일했잖아, 그 녀석이.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그 뭐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뭐요? 받아들인다. 그래도 이 아들은 조건이 있는 줄 알고 저를 일꾼으로 취직시켜 주세요. 밥값은 할게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야, 일꾼이 아니야. 여러분. 이제 이런 감동적인 사랑 얘기예요. 그냥 둘째 아들이 회개했으니까 아빠가 받아줬다. 이런 율법적 얘기가 아니고 그 율법을 초월한 뭐?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 그런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기가 되고, 우리의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꺼진 유전자들 다시 켜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사랑, 와, 이거는 우리가 상상했던 사랑과는 이거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야. 이 사랑의 스케일.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유전자가 바짝 켜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밌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